선생님이 슬쩍 말해주셨는데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좋은 좀 행운의 숫자와 색깔 이런 게 있다고. 예. 보통 우리가 동, 서, 남, 북 이렇게 방위를 4개를 보잖아요. 네. 근데 동양은 5방위 5색을 써요.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네. 북쪽에는 검은색에 1, 6이에요. 숫자가. 네. 동쪽에는 녹색에 3, 8. 남쪽에는 붉은색에 2, 7. 서쪽은 흰색에 4, 6이에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에 5, 0을 써요. 네. 0은 1에서 10까지 해서 10, 원래 10인데 다 두 개씩인데 야만 3개잖아요. 네. 1을 빼고 그냥 0으로 치는 거예요. 사람 각자 각자마다 정말 색이랑 숫자가 이게 정말 다 다른 거네요. 딱지는. 그렇죠. 만약에 저처럼 노란색이 재물인 사람은 숫자도 50인데 27에 50이 가는 사람이 있고 38에 50이 갈 수도 있고 다 공통적인 상황이 돼요. 네, 행운의 색깔이나 행운의 숫자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선생님이 예.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다. 예. 그러면 뭐 시험을 보러 갈 때나 이런 중요한 자리,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도 그런 색깔의 옷을 입으면 좋은 건가요? 예. 근데 저거는 있어요. 재물색과 시험운의 색깔은 달라요. 한 가지 기운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가 세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약한 사람은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는 사람들은 시험운, 재물은 모든 운을 한 가지 색깔에서만 봐요. 네. 근데 센 사람들은 세 가지로 기운을 나눠서 봐요. 그럼 재물운과 시험운 자리 색깔이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색깔을 가져갈 수도 있고 네. 한 가지 색만 가져갈 수도 있고 틀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들 뭐 빨간 지갑 들고 다니면 좋다 이래서 빨간 지갑들 많이 예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예. 그것도 좀 그거는 붉은색이 재물인 사람들한테만 그럼 다 붉은색 그렇죠. 아. 지갑을 가지면 다 돈이 들어야 되는데 붉은색 지갑 가졌는데 돈이 계속 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숫자나 색깔은 중요하기는 한데 직업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이냐 영업하는 사람이냐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 운이 아니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해서 붉은색 옷을 입는다고 재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사장은 흰색이 재물이야. 그러면 간판이나 명함이나 이런 데 흰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붉은색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흰색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나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건 사장 운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색깔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특히 어떤 색깔을 입고 가면 그 사람하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화가 많이 네. 와야 되잖아요. 숫자에 더 중점, 색깔보다는 숫자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트, 편의점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색깔의 영향을 더 많이 보죠. 숫자보다는. 색깔과 숫자라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복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